아, 현수 이제 일어났어요. 아유. 이제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좋아요. 할아버지랑 놀아. 아구 좋아라. 아구 좋아라.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야지. 어디 가노? 응? 이제 맡겨 가서 가야 돼. 아유. 이제 하루가 다르게 그냥 팍팍 크는 거 같네. 응? 현수야, 아우, 이제 그냥 하루가 다르게 팍팍 커. 뭐하고 있어요? 현수야, 뭐하고 있어? 현수. 현수야. 아하. 현수 왔어요? 아하. 뭐 심심해? 아빠 뭐 하나 보고 왔어요? 아유, 아유, 우리 강아지 어디 오나? 아유. 현수, 계란 처음 먹어봐요. 먹어, 네 모터 요즘에 안 짜네. 계란 이렇게 잘 먹어. 잘 먹는다. 아유, 큰 어이구, 게 물었다. 와. 큰게 너무 크게 물었어, 현수야. 현수야, 와, 맛있어? 방금 삶아서 주니까. 처음 보면 이렇게 피해했어요. 처음 이거 먹는 게 뭐냐? 뭐냐? 하고 그랬지. 피해다가 지금 주니까, 이거 먹는 거야. 너무 크게 먹다. 괜찮아? 아유. 아유, 안 돼. 물, 물, 물. 물, 물, 내가 물. 저거는 꽁금해. 능엉, 능엉. 아니야, 내 두들기지 말고 물 줘, 빨리. 물 너무 줘야 돼. 메말라. 내게시야. 물 주세요, 물. 그렇게 먹어? 이렇게도 어이구. 괜찮아? 와, 여기는 카페처럼 잘 꾸며놨어요. 이거 봐. 여보, 식사 가능하대요. 저기 야외 데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방가로. 방가로가 에어컨 되고 이러니까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자, 현수 데리고 갑시다. 보아, 안 깡보아. 장인어른 깡보아 먹자고. 예, 런. 여기 돼지 아니야? 돼지하고 깡보아도 있어요. 둘다다 있어요. 예, 가서 골룩, 어? 아니, 이제 가면 잡아주지. 비어 있어. 예, 아니, 당신 가야지. 애기 데리고 와요. 예. 디디? 디디? 디. 현수? 현수야, 밥 먹으러 가자. 현수야, 좀잘 자고 있는데. 아, 그치? 일어났어. 아유, 잘 자고 있는데. 아빠, 안아주세요. 왜 할아버지 우산 쓰라고, 현수. 아유, 우리 현수. 야, 그? 아유, 잘 잤어요. 우리 가족 현수 옆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오늘 밥좀 맛있는 거 사드려요. 호랑이? 호랑이. 그거 넣어. 네, 무슨
동물. 사자? 사자 아닌 것 같아요. 호랑이? 호랑이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렵네요. 이 동물. 사자인 것 같아요. 사자. 여러분, 우리 집 맨날 이 식당 지나가는데 안 들어갔어요. 와, 맛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했어요. 오늘 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방 잡아야지. 일단은 들어가서 방가로 잡는 거 해야지. 방가로 달라고 아, 진짜 사장님 장사머리 너무 잘 쳤어요. 너무 예쁘게 지었어요. 여기 뭐 있나? 시원하다. 시원해. 현주야, 어때? 네. 시원해? 연해. 화장실 어디예요? 화장실? 화장실 저기. 여기 스타일, 여기 고르고 가져가서? 그렇죠. 여기는 스타일이 골라서 계산하고 단가로로 가져가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상차림은 여기 해주시는 거예요. 계산하면 돼. 좀 다른 스타일이네요. 네. 여기 먼저 고르고 그러면 반찬 어때요? 반찬 여기 있으니까. 반찬 가져가야 돼요? 아, 어떻게요? 반찬 좀 이따 갖다 놔줘요. 그냥 지금 먼저 고기 골라요? 고기만 이제 고르면 돼요. 고기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여기는 같이 구운 생선, 나채 다 있네요. 그러면 상추. 상추 가격 안 썼네요. 자동. 매야. 로봇. 자동 가져가네. 자동으로 배달해 주는 거. 에휴, 세상에 너무 좋아졌어요. 소주. 소주 배달. 와, 진짜. 너무 현대적이에요. 골아요, 뭘? 뭘 하던 되지? 아버지, 고기 골아요. 고기 고르세요, 매야? 매라 좀 뒤쫀 라오? 엄마 손 씻어 가요. 아버지 골아요. 아니, 문 여셔야 돼요. 문 열어요. 옆으로. 여기. 아버지 문 열린 것도 몰라요. 능. 아버지 뭐 고를까요? 드시고 싶은 거 고르시면 돼요. 예. 뭐, 이제 아니야. 가격 좀 봐야 돼요. 눈 안 보인 거. 막 골아요. 제일 비싼 거 골아요. 이거 뭐 골랐어요? 45,000원. 설치살 45,000원이에요. 모르면 자웅이네 뭐. 남이네. 에워이 너무 비싸요. 기뻐. 뭐 좀 들어 놓으면 돼. 등심 같은 거 있나요? 등심. 와. 등심 여기 있네. 고기 망고. 등심 한나. 이거 등심 모르시라고. 등심? 등심 제일 맛있어. 등심 비싸. 등심 하나 사. 56,000원. 어차피 다른 것도 사면 5만원. 그거 하고 등심만 사고 밑에 돼지고기 사면 돼. 어디 나더니? 아버지 이거만 골라. 에이. 이거 뭐지? 나 넣는 거 빼고. 이거 목살. 빼고 등심 사세요. 등심. 안 내네. 뭐 전 뒷받지 이해해내네. 삼겹살도 맛있는 거 삼겹살하고 등심 사요. 삼겹살. 아니 등심 사야지. 여기. 등심 어디 갔어? 딱딱하지 않아? 이것도 더 맛있어 보인데? 이것도 맛있어 보여. 아유, 그런 거 맛없어. 아유, 빨리 참아. 응? 등심. 등심 맛있어? 진짜? 응. 등심 훨씬 맛있어. 그다음에 밑에 삼겹살 좀 고르고. 밑에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하나. 오겹살이다. 오겹살 있어? 아, 그게 오겹살이야. 아, 오겹살. 그러면 고기 더. 마블. 어디? 마블 삼겹살 저기 옆에 있고. 여기. 목살? 어때? 목살 괜찮아. 목살 좀 몰라. 목살. 그 다음에 닭갈비 좀 고. 닭갈비? 너무 많아 아니야? 한 사람 됐어. 4명 먹는데. 너무 많아. 안 돼. 옆에. 20만 원 정도 있었어. 20만 원 써야 돼. 닭갈비. 닭갈비. 이거 양념. 양념 뭐지? 매운 거 같아. 양념 이거 안 되고. 그냥 된장. 저런?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예? 소주 하나 고르세요. 나. 그 나, 너, 뭐해? 원거 나, 너, 아버지 보통 드신 거.
오케이. 그래, 진로 소주 저쪽에 파란 거. 레인런 야땜? 저거 옛날 거야. 저게 아버지 좀 진한 거, 좀 새 거 좋아해요. 아, 아버지 너무 행복해요. 태경 뭐? 미비어. 맥주. 아, 미자래. 맥주. 캐스. 미자래 뭐? 뭐 태경 먹고 좀 자해? 하여튼 몸 미어더해? 아, 아버지 소주도 좋아한대요. 그냥 맥주 구경합니다. 미안해, 그만. 난 몇 잔. 맥주 그렇게 몇 병 먹어야 돼요. 아, 거기 오케이. 계산해 주세요. 거기 이런 거 야채 같은 거 굽는 거. 어, 야채? 소세지 하나. 소세지 안 먹어요. 야채 이거 하나, 버섯 하나. 이 버섯 세트 하나. 버섯 세트. 다 골랐습니다. 지금 계산해 주세요. 현지야, 여기 시원해? 여기 좋아? 왜 할머니 안아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계산.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인데. 방. 가요. 이렇게 세팅해서 로봇 배달해줘요. 뭐 해올게요? 나요. 어디 보냐? 너무 핸드예요. 너무 핸드 저거 너무 좋아요. 뒤에 방가로도 되게 예뻐. 와. 이거 봐봐. 아, 로봇 보시는데? 응, 로봇. 아니면 여기 앉을까? 아, 그런데 방 가면은 핸드 앉을 수 있나? 아, 저기 키우면 여기 더. 여기 좀. 여기 이제 구경 일단 하세요. 여기 구경해요? 여기도 의자 있네. 뭐 하나요? 펑. 시원하게 잘 꾸며놨어. 와. 안고 중진 아니. 아버지 그쪽 가고 싶다. 아. 그렇게 보이기가 시원하는데. 목이 있는 것 같아. 목. 물이 있었네. 물 좋네. 여기 구경하고. 이거 물 놀이도 할 수 있네요. 우리는 방가로 들어가야 돼. 우리 방가로 가야 돼. 펜스 있으니까. 와. 여기 물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쁜 식당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뭐지? 우리 가족 오늘 고기 구워 먹으러 왔어요. 네, 고기 구워 먹으러 왔습니다. 많이 골랐어요. 오늘 무슨 고기 먹는지 궁금하면은 영상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자. 와, 시원하다. 오, 방. 우리 방 어디? 들어가세요. 여기는 방 따로 있어요. 뭐 방이? 네. 들어가요. 나 찾는데 더해. 미리 세팅했네요. 세팅 다 돼 있습니다. 세팅 다 됐으니까. 와서 고기 구워 먹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구워 먹으면 됩니다. 여기 에이컨도 있어요. 에어컨도. 고기 어떻게 구워요? 고기 구우면 되지 뭐. 네네. 현수가 이쪽에 와야겠네. 장모님하고 저쪽에 가시고. 반찬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셀프 바 옆에 있어요. 셀프. 감사합니다. 쉽게. 고기 구우시오. 뭐부터 구울까요? 명월이? 엄마 의자 해줘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메뉴판 뒤에 있거든요. 이거 뭐 인터폰으로 주문하시거나. 네네. 인터폰 쪽에 있거든요. 그거 주문하시거나 옆에 키오스크 있어요. 저거? 네, 그거 거거나 키오스크로 주문하시면 돼요. 아까 계산 얼마 했어요? 와, 몰라 많이 찍었어. 이거 5만원짜리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남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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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근데 맛있을까? 맛있지.
어떻게 먹어요? 엄마 얼굴 봐. 너무 비싸서 엄마 얼굴 봐. 표정이 먹지 마. 엄마 얼굴 먹지 마. 야, 이거 가지 몇 개? 너무 비싼다. 가지 다섯 박스야 이거? 오늘 뭐가 다섯 박스야? 가지 20박스 넘게 줘. 가지 하루 따야 되네. 하루 종일 따야 되는데. 자, 그래도 야, 이렇게 먹는 거지. 여기 좀 특이하네요. 네, 스타일 좀 달라요. 고급스러운 곳이네. 다음에 고기 사서 또 개울 가서 사 구워 먹어봐요. 네. 여기는 등심 맛있을까? 숙성된 등심이네. 그래서 숙성이구나. 숙성된 거. 자, 구워보세요. 장인어른 표정 보세요. 장인어른 표정 보세요. 느끼나요? 네. 그래야 돼. 점마. 응, 내 나와. 왕. 뭐 나는 봐. 아, 내가 까들어. 작은 애는 không cháy đâu, đúng không? Cái thớt này nó không cháy đâu. Nó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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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en đen như mọi chỗ phải thay đâu. 이거 안 타냐고. 네. 아, 이거 타는데 좀 차라리 나에 좀 좋아 보여. 근데 gấp ra được. 아, 힘들어 보여요? 응. 너도 많이야? 네, 안 gấp 말고. 배워 주세요. 아이, 괜찮아? 현수 괜찮아? 졸려요? 현수 오늘 식당 와서 같이 고기 구워서 먹자. 예, 뒷모아. 여기에 뒷나, 너. 이거 소고기, 이거는 저, 돼지고기입니다. 아, 일단 소고기 먼저 먹고. 네. 아버지 배고파. 다 구워 먹고 싶어요. 아, 소고기 먼저 먹는다. 나 이거 저거 라고 능? 능동해? 응. 이거 라고 안 좋은 건 저 안 먹어. 콩. 그냥 찍어 먹는 거야. 그냥 생 먹어요? 나 안 먹어봤어. 청경채. 싸 먹을 때 쌈. 까이가 찌대? 뭐 저거 뭐 뛰는 애니 아니? 맨날 거뭐 아버지 너무 적고 뭐 먹냐? 아, 여기 있습니다. 또. 아니 채소. 셀프파에 가져오면 됩니다. 네. 어벤 깡 넣고 그때 복부 얼굴한 해골 달라이. 어벤 맨 맨에네. 맨 이름이냐? 아, 뭐한 해골 달라이. 다 먹은 후에 가져와요. 네, 좋아요. 몸에 어때요? 나요? 런 đầu tiên đi ăn này thấy ok không? Quán này nó kinh doanh khác kiểu đang tò mò xem đấy. 여기 궁금해요. 장사 좀 특이하고 스타일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맛이 나는지 좀 보세요. 네, 방 이렇게 따로 있고 와서 알아서 고기 구워서 먹어요. 그리고 시원해요. 에어컨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계산 다 했냐고. 그냥 아직 안 했어. 아, 발 때 계산. 이 rượu chè là trả xong rồi à? Còn những cái này là củ quả. 아, 거기는 돈은 뭐 tiền thịt họ tính hết rồi. Tí nữa mình cứ gọi thêm cái gì họ tính thêm. Công cán sao? Công cán chứ. Tính hết vào đấy chứ. À, thì tôi tính giá cả vào thịt rồi. Vâng. À, tính nhiều nhiều đất. 고기 가격에 다 포함합니다. 아버지 소주. 소주. 소주 찬 없나? 소주 찬? 아, 찬 없네. 저걸로 드셔도 돼. 예. 응. 오, 오마가 나. 여기 냉면은 싸네. 식사는. 얼갈이 소면 냉면. 네, 그래 내일 gọi thêm món đấy bố. 그거 다 더 주문 추가하면은 그 쪽으로 주문합니다. 헨수가? 아, 헨수 컵 하나 놓아 헨수야. 네, 그럼 그 저야 네 남가, 누가 헨수 하나 남. 먹어, 먹어. 헨수 좋아해? 잘 놀아요. 와, 와, 와. 네, 버섯도 구워주세요. 맛있겠다. 오, 양손이. 이거는 밥이지, 응? 어. 네, 바나나. 응.
엄마 배고파요. 기다려요. 내가 이제 나와. 너 난 뭐 두부냐고. 아버지 너무 웃겨요. 어 등심 익었나? 너무 구우면은 안 되는데. 어 잘라야 되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등심은 빨리 먹어요. 젓가락 어디 있냐고. 안 보이니까. 아 등심 잘라주세요. 맛있겠다. 부럽겠다. 뭐 안으로 해보? 이제 드시면 돼요. 질러 안으로 아직 뭐 안으로 해? 뒷부아. 아 뒷부아. 아버지 김치 좋아해요. 미나보? 어 맛있대요. 뭐만 레오네 걸면은 레오네. 딱 좋네. 맛이 좋아요. 이거 아버님 장인어른 하나씩 드셔보세요. 몸에 안 티디? 몸에 안 티. 안돼 안돼. 젊은 사람. 어디 찍어 먹어요? 그냥 소금에 소금장. 소금장 어디 있어요? 여기 소금 이런 데서 찍어 드셔도 돼요. 점 모여가 점기 넣어야 내가. 그다음에 쌈 해서 드셔도 되고. 소고기 그냥 살짝 익었을 때 핏기 날 때 드셔야 돼요. 네. 다 익었어. 몸에 안 돼? 몸에 안 돼? 엄마 줘 고기. 엄마 쪽 멀리잖아. 현수 안 하니까. 드셔. 저 딜리나. 익었어요? 아버지도 입고 끌라고. 지금 딱 맞아. 안공은 뭐? 긴 과에 너무 뒤. 너무 익으면 찢어서 못 먹어요. 어렵네. 미안 어렵네. 향수 우리가 보다 더 작다고. 맛있다. 맛있지. 그래서 맛있는 거 먼저 딱 먹어야 돼. 맴. 제가 소주 따라드릴게요. 너는 소금이야? 현주 안 먹어도 돼요. 현주 집에서 먹었어요. 맛있다. 고기 부드럽고 그치? 맛있네. 맛. 엄마 줘. 맛있다. 이런 거 고급스러운 좀 비쌌는데 맛이 있어요. 고급스러운 거 이렇게 한번 먹어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아버지 싹 먹어요. 맛있다. 장인어른 이 등심은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뭐한테 뭐한 맵나요? 난 어디에 놨냐? 처음 먹은 거예요. 누구 사주냐? 사위 안 사주면 누구 사줘? 베트남에서 한 번도 안 드셨죠? 아유 베트남 뭐 생각해. 5만 원이면 베트남 한 달 반 월급이에요. 한 달 반? 15일 월급이 누구 사 먹어? 아, 월급을? 가득히는 너무 비싸. 시골에서 돈 없잖아. 도시 사람 살 수 있는데 우리 시골에 아까워요. 아깝지. 못 먹지. 맨날 그 저기 퍼만 먹잖아. 맛있다. 뭐 냐니요? 막 내일 템. 매 그냥 헝가리 매. 엄마 이거 드셔봐. 탁탁 여. 엄마 이거 백김치 좋아하네. 제가 백김치 가져올게요. 이거 여기 앞에다가 놓고 드시는 거야 이렇게. 앞접시에다. 아 뭐죠? 내 용보 안 밑에 돼? 접시 고기랑 같이 드시면. 네. 고기랑 드세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맛있어요. 떡볶이 익었나? 먹고 싶다. 부드럽고 맛있네. 진짜.
좀 비싼 편인데, 오,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 아, 그 손수가 그것도 있었네. 이렇게. 아이고, 내 입을 먹었다. 아이고, 다 익었다. 빼. 우와. 맛있다. 뭐 매니아냐? 엄마 아빠도 많이 드세요. 현수 아빠도 많이 드세요. 고기 구우냐고 고생했네. 여기 스타일 조금 다른데 좋네. 아버지 투자 너무 커요. 장인어른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베트남 가서 이렇게 하나 만드세요. 왜 베트남 남기 관 왜 보? 왜 베트남에 그럼 어떻게 하니? 아, 돈 없어요. 맛있다. 면요? 고기 얼마죠? 너무 익었다. 맛있다. 어우, 불 조절 잘한다 이 사람들은. 딱 그냥 타지 않을 정도로. 박사인데. 고기도 넣어요. 이제 뭐 있냐?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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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한수. 한수 먹고 싶네. 우리 할머니 먹는 거 먹고 싶다. 어떡해. 한수야, 누나니? 한수 못 먹어, 한수야. 까요? 누나만요. 한수 우리 할아버지 보는 거 너무 귀여워. 아유. 우리 할아버지 뭐 먹나? 왜 이렇게 맛있나? 그치? 한수 뭐 먹어요? 아유. 고기 너무 두꺼워. 응? 고기 엄청 두꺼워. 고기 좋아 보여. 너무 두꺼워서 못 먹어 하니까? 잘라야 돼. 하나씩 야채 바꿔야 돼, 한수 아빠. 뒤집어. 자기 고생했으니까 고기 먹어. 잠깐 셰프 가서 낮에 좀 가져올게요. 네, 가져가. 현수 먹고 싶은데 먹는 거 없네. 우리 할아버지 보고 먹는 거 달라고, 그치? 아유, 현수 무상해. 삼겹살 잘 익었나요? 잘 구우고 있어요. 버섯 빼도 돼, 현수 아빠. 버섯. 네? 버섯 좀 쓰세요. 와, 맛있게 먹고 있어요. 다양해요. 오늘 많이 익었는 것 같기는 너무. 너무. 버섯. 겨우 내가 좀 많네. 왜 아버지 주세요, 그치? 저희 배운 게 아니니. 내 손님이 한 거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 우리한테 능해 먹는 거? 응. 오래간만 가서 먹니까 맛있다. 매자고 매는 거 매죠? 펜수 안아줄까요? 안 먹고 안 해도 하이 하이는 어떤 능감?
느낌이 좀 재미있어요. 저 스타일 조금 다르니까 특이해요. 조금 고급스럽고 재밌죠. 깨끗하고 좋아요. 따로 방 앉아서 먹으니까 괜찮은 개인, 것 같아요. 개인 룸. 왜 할아버지? 주세요. 가라고. 아유, 현수 귀여워. 현수 너무 귀여워요. 그치? 아유야. 표정 왜 그래? 현수 무슨 표정이래요? 오, 주세요, 주세요. 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고기 구워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아, 현수 다라고 지금 왜 할아버지 호박 줬네요. 물이 땅이야. 호박 잘 놀고 있어요. 노야옹 내 안나. 현수 옛날 다라고 아버지 왜 할아버지 너무 속상해서 하나 줬습니다. 조심해, 현주야. 딱딱해서 조심해야 돼. 응? 아버지, 삼겹살 드세요. 삼겹살. 네, 네. 와, 이거네요. 익은 것만 골라서 먹어요. 안에 익은 것도 있네요. 아! 너 가져왔냐? 괜찮아, 아, 헬로, 헬로. 먹어 봐. 엄마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웃겨. 밥 왔어요. 방으로 드세요. 맛있다. 어이, 어이, 내로, 내로, 뭐라, 뭐라, 게 뭐? 어이, 어이, 응어, 어이. 간해래. 헨수 호박 하나 크게 먹었네. 걱정해요. 지금 이가 위에 세 개하고 아래 두 개, 다섯 개 있어요. 잘 물어요.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잡았나? 걱정해요. 너무 크게 먹으면은. 아, 이거보다 아까 등심도 맛있다. 등심 진짜 맛있네. 뭐 내한테 먹었니? 와, 등심 진짜 맛있어요. 훨씬 등심 맛있어. 근데 가격 비싸잖아. 아니, 이 가격이랑 그냥 똑같아. 아, 이것도 4만원인데. 몰라, 이거 왜 사는지. 괜찮아요. 먹어봐요. 이거 훨씬 나. 이거 뭐. 나, 뭐. 괜찮아요. 근데 고기 냄새 없으니까 맛있네요. 나 너무 감사해. 공감. 담배 간 좋아. 담배 간 좋아, 운 좋아. 현수 자꾸 놀고 싶어요. 안 좋아? 고기 천천히 구워서 먹고 맛있어요. 맛있어. 오, 냉면. 맛있어 보이네. 김치냉면인가? 그냥 이렇게 예쁘게 보이지. 네. 먹어봐, 맛이 어때? 맛이 어떤지 모르겠어. 시원하겠어. 아니, 장모님은 냉면 안 좋아하셔가지고 저만 냉면. 나도 조금 줘요. 아, 조금 줘요? 냉면은 줘? 안 얼어 보니?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버섯 드세요, 아버지. 우후, 신냉면이네. 면 무네요? 엄마 작가워서 싫어요. 면 넘니 넘지르네. 엄마 버섯 드세요.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먹어봐. 냉면 먹어요. 괜찮아요. 고기랑. 고기랑 먹으면 딱 좋아요. 제가 냉면 많이 안 먹어서 하나만 시키고 한 입만 먹을 거예요. 한 입만 먹어. 맨날 내 거 뺏어 먹어. 안 먹는다면서.
맛있어요? 한 입만 먹을게. 진짜 한 입만 먹어야 되는데 왜 몇 입 먹어? 한 입만. 한 입만 먹는다 하면서 다 먹어. 안 끝났잖아요. 나 그게 한 입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갈비. 소고기 6만원, 삼겹살 5만원, 이거는 25,000원. 그러면은 얼마가? 15만 정도네. 아, 15만원 정도. 15만원 4명이면은 괜찮을까? 맛있잖아. 네. 맛이 괜찮아요. 여기는 고급스러운 데니까. 맛이 좋아요. 고기가 그냥 일반 삼겹살 가면은 고기보단 비싸요. 일반 삼겹살 가면은 한 2만원, 3만원 1인당? 이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 방 따로 있으니까. 그치. 고급스럽게 지금 먹고 있잖아. 맛이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흥망아! 응? 아이. 아이야, 아이. 정말. 아까 하나 줬어요. 아, 더러워. 오만남 더러워요. 현주야 먹지 마. 유노얀. 현주 먹고 싶어. 그 받아 먹자. 제가 지금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모르잖아. 현주 달라고. 웃겨 죽겠어요. 원. 따라 그래. 찍어줘. 그 我们先到你屋来不？嗯。哎呀，我那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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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ướm nhá. Ai, tao biết nên lừa nhưng mà tao mướm cho nên. 모르게 할게요. 넉넉 모아줘 이쪽. 주세요. 네. 이게 물 없으면 나중에 나가긴 하. 맛있게 드세요. 부모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다양해요.
고급물 이제 안 해. 한수만 먹는 거 없네. 먹는 거야. 맛있다. 아버지 컵 하나 주세요. 몰라요? 응? 왜? 내가 왜 되는 말해 나? 아버지 위에 열린 줄 알았어. 밑에서 잡아당겨. 밑에 잡. 오케이. 컴퓨터 그래 나 내장 넘 위에 그래 그래. 아버지 위에 빼줄 알았어. 뭐 robot nó đưa thức ăn đấy một tháng là khoảng 1.2 triệu tiền thuê. Cái robot hàng đây 120만 원 정도 임대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안에 막 mua thằng robot này về đi cắt cả. Robot 보고 가지 자르라고. 사위 그 로봇 임대해서 가지 수확하라고. 몸이 아파서 깜나. 몸이 아파서 깜나. 부모님은 안 해도 돼. 좋은 방법이. 어때? 좋은 생활이야. 로봇 얼굴 안 닦아워. 가지 지나가다 보면 붙이면 얼굴 따가워요. 아 맞아요. 그래서 웃겨요 아버지. 아니 요새 로봇 그 고추 따는 로봇도 있고 뭐 있대. 있어요? 뭐 개발한대. 근데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거. 쉽지 않아요. 뭐 당연히 그 깍깍 내려 이런 거 이제 chạy về chỗ mình đóng hàng là được. 현주야 왜? 왜? 야, 아빠 걱정하잖아. 뭐 뭐 오늘 얼마 되나 오늘 먹는 거 얼마네요? 20만 원 정도. 광 200,000 won. 200,000. 200,000 mất 20 thùng. 10 thùng. 20 thùng cả. 20 thùng cả. 20 20 thùng. 같이 20 박스 따야 돼요. 같이 20 박스 따야 돼. 안 남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안 남고. 20 thùng cả chết người. 가지 20 박스 먹으니까. 밥 한 끼에 가지 20 박스. 너 이상 남나 공정가 이거 많이 니 남녀 항 내줘 그냥. 내년 가지 심지 말고 식당 열이라고. 아 이 식당도 힘들어요. 엉엉 년전 준 반 소주. 아버지 소주 팔아줄게. 아 소주 팔아준다고. 하루에 한 병씩 팔리겠네. 현재 밖에 나가. 저기 조심 나가요. 아 여러분 싹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맛 좋아요. 괜찮아요. 네. 잘 먹고 지금 가서 같이 20박스 따세요. 같이 가서 20박스 따야 돼. 열심히 하자. 아유 현수야. 할아버지 할머니랑 있으니까 좋냐? 좋아? 아빠. 장인어로 여기 물 좋아요. 여기 가가지고 한번 물 한번 내려가 보세요. 물. 네, 조심히 내려가요. 시원하죠. 야, 여기에 이런 데가 있었네. 내리고 싶잖아.
선수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더 신났어요. 차가워 계곡물에서 어유 물 만져봐. 오, 오, 그만해. 야, 물 차네. 깨끗하게 해놨네. 아, 예쁘게 꾸며놨다. 자, 갑시다. 가지 20박스 따러 가야 돼요. 뭐? 가지 20박스 따야 돼요. 예, 하이미 퉁가. 어? 응. 현수야 물 먹어. 내 폰. 당신 주머니 있잖아. 잊어버리셨어요. 줘, 내 두고 갈게. 아니 내 가방에 넣어. 어디 있어 가방? 가자 현수야. 어우 뜨겁다. 더워. 더워. 너무 덥다. 아이고 좋아. 오늘 나가서 어때?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옆에. 가자.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아빠. 현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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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고 싶어. 저게 더 신기해. 장인어른 뭐 보시네요? 토끼? 아, 여기 토끼도 있어 여기. 오우 토끼 있네. 우와 이걸 다 키워. 좋아? 좋아해요. 토끼 토끼야 토끼. 내 다리 뭘 건데 토끼 토끼 처음 봐? 오 신기해. 오, 완전 오. 신기해. 봐. 아유, 뭐 있어? 야, 새도 있네. 새도 있네. 가자. 가자. 안 돼, 가. 현수야 아빠 안아주니까 좋아? 너무 좋아. 아유 햇빛 강해. 아유 좋아. 가자. 여러분 오늘 맛있게 먹고 잘 놀았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가지 자르러 갑니다.